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교회 함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감사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뉴욕에서 어디를 가장 좋아하세요? 대답해 하셔도 괜찮네요. 뉴욕에서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하는 장소, 혹시 센트럴 파크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멋있게 센트럴 파크에 있습니다. 빌딩 숲 속에 오아시스가 있고 이게 뉴요커들의 자랑이잖아요.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주기도 하고 또 자부심을 안겨주는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이 센트럴 파크가 만약에 없다면 어떨까요?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센트럴 파크가 없다면 집값이 좀 싸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1857년에 없었습니다. 그때 계획을 세워서 그 돌덩어리, 반석이만 있는 그 땅에 호수를 그리고 또 넓은 잔디밭을 상상하고 나무를 하나하나 심어서 1876년에 완공한 인공공원입니다. 오늘날까지 150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때 영국, 바다 건너 영국 사람들도 아는 말은 센트럴 파크를 지나면서 강도를 안 만나면 그 말이 안 된다. 강도를 안 만나면서 여기를 지나갈 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보다 쥐가 많았고 넓은 들판보다 쓰레기가 많았고,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벨비디어, 이렇게 잔디들이 다 없었고,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벨비디어 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 때는 이렇게 낙서투성이고 이렇게 막혀져 있고 그런 곳이었어요. 이렇게 끔찍한 현실이 오히려 이 공원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센트럴 파크 그 관리 단체를 만들어서 다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어요. 뉴욕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니까 돈 없다고 이야기를 듣고는, 아, 나의 공원, 우리의 시민의 공원이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지 하면서 돈을 거두고 단체가 만들어주고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낙서를 치우고 그렇게 해서 순찰도 돌면서 오늘날에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센트럴 파크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 변화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나요? 단순히 공원 하나가 깨끗해진 것에 그치지 않고 단순히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 그 주변에 그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퀸즈에 있는 저희들, 파이브보로우에 있는 많은 뉴요커들, 그리고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공원을 사랑해요. 그리고 영화에 이 공원이 많이 나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슴 따뜻해지고 사랑하는 이 공원이 되었습니다. 이 영향력이, 이 변화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퍼진 거죠. 변화라는 단어를 믿으십니까?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디까지 영향력이 미칠 수 있을까요? 개인, 가정, 교회, 도시, 이 센트럴 파크는 뉴욕 전체를 바꾸는데요. 그게 훨씬 넓게 영향력이 퍼졌는데요. 이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뭐 지금도 괜찮아, 뭐 귀찮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기대가 있다면 나는 어떠한 쓰레기를 오늘 줍고 어떤 낙서를 지우고 있나요? 만약 변화란 게 내 삶에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정말로 내 삶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첫 단계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변화를 원하는 것, 변화하고 싶다라고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변화, 부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살던 곳에 하갈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살았는데 거기에 변화가 왔어요.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가족은 그랄이라는 동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너무나 어렵게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됐어요. 소와 양과 종이 많아졌는데 얼마나 많아졌냐면 성경 표현에 의하면 100배나 많아졌대요. 상상하기가 힘들죠. 두 배만 수익이 나도 엄청난 건데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렇게 부유해진 결과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쫓았죠. 너 여기서 나가. 너네 땅 아니잖아. 그래서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쫓겨갔습니다. 그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데리고 쫓겨가서 모든 걸 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했을까요? 뭐가 가장 필요했고 뭐가 가장 중요했을까요? 이 시기는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뭐 한두 명이 옮겨간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필요한 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다 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사실 집은 약간은 없어도 길거리에서도 자기도 하잖아요.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물을 못 마시면 죽으니까 나 혼자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재산들, 양과 소도 다 죽어버리니까 이 물이 필요한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삭은 물을 구하는데 물을 찾는데 그렇게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한데 무엇을 안 했습니다. 그거로 본문이 이야기를 해요. 물을 찾아야 되는데 딱 언뜻 생각해보면 새로운 물을 찾고 파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하지 않고 옛날의 우물을 찾아서 그 우물에 덮여졌던 쓰레기를 걷어냈어요. 무엇을 안 했다는 것을 성경을 강조합니다. 시간과 힘은 정해져 있고 이것에 한번 팠다가 실패하면 다 죽는 꼴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이미 자기의 아버지 그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 우물을 다시 파는데 집중을 한 겁니다. 이삭은 두 가지를 판단하고 중요하게 여겼어요. 나는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다. 지금은 뭐 시간을 허투루 쓸 때가 아니다. 그리고 옛 우물을 다시 파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보려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은 어떤가요?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다지 와닿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독교인을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리고 또한 분열을 조장하는 위험한 집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이들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 호모섹슈얼 이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한 카페가 거기를 가시는데 단골이에요. 매일마다 거기를 꼭 가신대요. 거기에 계신 분을 전도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매일 가고 그 사람 그 주인도 단골인 줄 알고 근데 이 목사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 숙제가 있다고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뭐 있냐고 말해달라고 나 숙제라고 좀 말해달라고 하니까 이 카페 주인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장난하냐고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내가 아, 당신 그러지 않았냐고 당신 언젠가 우리 교회도 한번 찾아오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왔다고 내가 기회되면 한번 가겠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목사고 기독교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렇게 없냐고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이런 현실을 접할 때 마음이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아니면은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요? 사실 그런가 보다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 같습니다.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는 것은 사실 시체지요. 오늘 계시록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혹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반응이 없는 죽은 자인 것처럼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마음이 딱딱해졌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아프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찾아볼 때 꼭 살펴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의 우물입니다. 마을의 물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캄보디아 나라는 우기,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 국토의 절반 정도가 물에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온대요. 그리고 또한 톤렙삽이라고 하는 동남아에서 가장 큰 호수가 있는 물의 나라가 캄보디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캄보디아는 물 부족 국가래요. 물이 부족하대요. 왜 그러냐면 물에 석회 물질이 많아서 식수로 쓸 수 있는 것은 전 국토의 41%만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에서도, 저도 캄보디아 우물 파기에 헌금하기도 했는데, 많은 선교단체에서도 그리고 NGO에서도 그렇게 많이 우물을 팠어요. 우물 파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하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을 30m 정도 파지 않고 100m 이상을 파야만 네,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농작물의 그 농약에도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그런 깊은 물이 나오는데, 다들 물을 얕게만 파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얕게만 파다 보니까 물이 오염돼서 물, 그렇게 우물이 많은데도 버려진 우물이 많고 뭐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5장 26절에서 우리 함께 잠언 25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을 하면 그거야말로 샘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우물이 흐려지는 것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실제로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생수의 물이다. 나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고 그리고 또 나에게 와서 값없이 와서 마셔라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하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시며 성령을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 물을 흘려보내야 될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나요? 성령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한 명이라도 그 우물을 사실 마시기가 어려워서 목말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그 강물과 그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흙을 걷어냈어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혹시 우리가 걷어야 될 흙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 우물이 과연 있을까요? 다시 팔 수 있는 우물이라도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이시니까. 그럼 우리가 걷어내야 될 그런 쓰레기, 흙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와 진노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걷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에 개입을 하세요. 우리를 지팡이로 인도하고 막대기로 지도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무 좋아요.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는 이렇게 치고 적이 늑대가 오면 보호하기도 하고 또 나를 지도하기도 하시고. 이게 너무 당연한 소리인가요? 맞죠? 그렇죠. 우리가 다 믿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진심을 아시고 친히 나의 시간과
공간에 개입하셔서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압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많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불리는 그 상황에 맞으면 두려워할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머리털 하나까지 세실 정도로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하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라는 걸 아는데, 그분이 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주 두려워하곤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적고 게으른지는, 우리가 돈 주고 카운슬링도 받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도, 그리고 지혜를 얻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데 왜 기도에는 그렇게 게으를까요? 또한 기도를 할 때 왜 자꾸 내 말만 하고 들으려고는 안 할까요?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은데,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멈추고 기다리고 들으려고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솔직한 나의 마음을 살펴보면 주님이 말씀하실까봐 그런 것 같아요. 말을 하면 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게 그냥 내 할 말만 막 하고 멈추기도 하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요, 백성들은 모세 당신이나 가까이 가세요,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래요. 그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곳에 있습니까? 그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길 원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서 적당하게 멀리 떨어져서 그냥 지금 있는 대로 계세요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이 우물을 다시 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진노가 불편한 단어죠. 상당히 불편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고 당신의 진노를 퍼부어 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에게. 그래서 이 진노의 크기를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그 은혜의 크기가 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내 아들을 죽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참하게 살해를 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으면은 얼마나 분노와 그 감정이 끌어올릴까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에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 안재선이라는 분이 경험하는 그 은혜는 어떨까요? 내가 얼마나 잘못한지를 알면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지 아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의 제사는 피가 튀기는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셨던 겁니다. 혹시 우리 성년들 중에 가장 싫어하는 거가 뭐가 있으세요? 가장 싫어하는 것. 우리 기생충 영어에서는 선과 냄새, 네, 선을 넘는 것과 냄새를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 생각하다가 이런 게 생각났어요. 어디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적은 경험은 없는데 선교지를 가서 송충이를 먹어야 한다고 한다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싫은 것, 생각만 해도 싫은 것, 그렇게 싫고 진절머리가 나고 정말 못 견디겠는 것, 그게 하나님한테는 죄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싫으셨냐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해결해야 될 정도로 싫으셨던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평생 죄란 것이 없으셨던 분이 그 모든 죄를 온몸에 다 뒤집어 쓰셨어요. 얼마나 싫으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이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싫은 거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싫고 너무 상상하기도 싫은 그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을 거예요. 그 내가 이거 싫은 거 참아야지. 그래야 나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할 수 있지. 나는 그 정도로 죄를 심각하게 여기나요? 뭐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은혜의 하나님이잖아. 이 말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 이거는 잘못한 거고 고쳐야지.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행동은 안 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제가 매 연초마다 다짐하는 건데요. 올해는 운동해야지. 운동이 중요한 줄도 알고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필요한 줄도 알고 하는데 도저히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한 이 솔직한 만큼 저의 행동도 진실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에 관해서 정말 솔직하게 이게 죄다라고 아는 만큼 우리 행동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죄보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훨씬 큰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의 기쁨, 그 회개의 열매까지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흙을 걷어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에 대한 오해를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사의 부흥 이야기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복음이 다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기도했던, 간절히 기도했던 갈망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그 자체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들, 이렇게 주시는 것들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애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국과 미국 그렇게 연애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혹시 1년 정도 떨어져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어느 날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에게 기쁘고 즐겁고 기대되는 것은 이 서로 한국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사가지고 올 선물이 기대가 될까요? 아니면 서로 그 얼굴을 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선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열망, 갈망, 사랑,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바울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천국에 가면 이런 넓은 집이 있어서라기보다 천국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갈망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소원했대요. 부활의 권능.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막 한가운데 우리를 덩그러니 내두고 힘내 잘 살아봐 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그 능력을, 그 영광을,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기대하고 또 그분의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는지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주 제가 너무나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를 나오라고 하시면서 물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젖을 주신대요.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목마른 자가 물을 목마셔서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시기도 하지만 젖을 줘서 자라게 하시고 또한 포도주를 줘서 기쁨과 충만함을 즐기게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바울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치유를 하실 수 있는 분, 고치실 수 있는 분만이 있으실 수 있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기에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일도 하시지만 나의 처한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죠. 사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30년 동안 아들로 목수로 사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의자를 만들고 고치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그냥 일반적이어 보이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또한 3년 동안 제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과 거리에서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사셨다는 겁니다. 고단한 현실을 사셨고 인내해야 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뭔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현실들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난을 겪고 또 인내해야 되고 소망을 찾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도 그럼 그 일상을 사셨고 현실을 사셨고 거기에서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있지만 주님의 일상적인 삶도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표해서 그 시간들을 사신 것입니다. 원수는 자꾸만 현실에서 도망치라고 말을 하지요. 도망쳐야지. 그렇게 지겹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을 왜 굳이 살아야 돼? 그러면서 자꾸 현실을 부정하게 하고 부정적이게 바라보게 하고 도망치게 하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현실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 쓰레기를 걷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그 흙, 덮은 흙을 걷어내야 합니다.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흥은 그 정의상 하나님이 영이 부어지는 일, 성령이 그 능력으로 한 개인이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시는 일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역사상 부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응들이 일반적으로 있었어요. 이거는 집단 히스테리다. 꼭 그렇게까지 난리를 치면서 울부짖고 회개해야 되느냐. 그거는 못 배운 사람들한테나 일어나는 거다. 꼭 그렇게 유별나게 울부짖어야 하는 것이냐. 이런 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은혜와 능력으로 어떠한 시간과 공간에 특별하게 임재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나오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순절에만 있었고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그 사건 자체가 반복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그 은혜와 능력이 한 공간과 시간에 특별히 임하신 것, 이것은 당장 사도행전 4장만 돼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순절이 재현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 외에는 다른 말이 안 나올 만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이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물어봤어요. 그 리디머
교회에 일어난 부흥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911 그 사건 때문에 더 이렇게 더 그런 외부에 어려웠던 점이 교회가 부흥하는데 큰 도움이 됐냐 그렇게 묻기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하고 정말 이걸 너무나 많이 생각해 보셨는데 하나님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도시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기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말로 이 말밖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보기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성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렇게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내가 그 생수의 물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여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인이 그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켜서 그렇게 피해 다녔는데 물동이를 삶의 수단을 생계 수단을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동네가 바뀌고 구원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이것이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이 고백이 될 때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바뀌는 부흥이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재밌게도 센트럴파크 그 계획이 시작됐던 1857년 그때 이 뉴욕 땅에도 있었어요. 보시면 이 신문 기사인데요. 1857년에 부흥이 있었어요. 뉴욕 땅에. 기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19세기 중엽 때 산업화와 물질주의로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1856년 바로 그 전에 해죠. 12월 달 장로교 총회에서 우리 부흥이 필요하다 해서 부흥에 관한 주제로 그렇게 총회를 가졌답니다. 거기에 모이셨던 200명의 목사님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부흥을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특별히 목요일을 금식하는 날로 선포하셨죠. 뉴욕 네덜란드 개혁교회 선교사였던 비즈니스맨입니다. 사역자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고 비즈니스맨이었던 제레마야 램파이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타올랐어요. 그리고 1857년 9월 23일 어느 교회 3층에서 기도회를 가지겠다고 전단지 수백 장을 맨하탄에 있는 길거리를 돌면서 돌린 거예요. 9월 23일이 되었고 정해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30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근데 30분이 넘어가자 5명이 왔어요. 그렇게 6명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임재가 임하였죠. 은혜가 임하였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모였고 그 다음 주에도 모이고 이렇게 계속된 이 모임을 통해서 불과 4개월 만에 워싱턴, 찰스턴, 펜실베니아로 이 불이 번졌습니다. 1857년부터 59년까지 2년 동안 미국 전체 인구 3천만 명 중에 200만 명 정도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흥이 뉴욕에 있었어요. 그 음부를 다시 파는 건 어떨까요? 은혜의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 부흥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떠올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작고 작은 겨자씨, 그것도 한 알이라 그래요. 말씀해 보면
작은 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한 알 이게 땅에 떨어졌어요. 죽은 거죠.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싹이 나고 나물이 되고 자라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입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있었던 게 아니고 나무가 되니까 공중의 새들이 갈 곳을 잃은 그런 자들이 와서 쉼을 얻고 먹을 양식을 얻고 그늘을 얻고 그렇게 쉬었어요. 20년 전에 LFCC가 그 나무를 그 씨앗을 심고 나무가 돼서 자랐고 또 10년 전에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씨앗을 심고 나무가 돼서 이렇게 자랐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와서 깃들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배우고 너무나 귀한 성령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저도 또한 그 씨앗이 되어 땅 속에 심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무를 예수님의 복음을 담은 그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땅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 언제 싹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언제 나물로 자라고 나무가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LFCC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그렇게 나무가 되고 그렇게 나무가 되었듯이 또한 새로운 교회가 또한 나무로 아름답게 자라나면 그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겠지요. 예수의 숲을. 제가 장담하는 것은 사실 장담을 쓰는 게 거의 없잖아요. 장담하는 것은 그 예수의 숲은 센트럴 파크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하나님 보기에도 영광스럽고 이 뉴욕 땅 가운데서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예수의 숲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예수의 숲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렇게 깃들일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그 싹이 자라서 나물도 되고 나무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숲을 우리가 함께 이뤄서 공중에 많은 새들이 깃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수이신 그 물을 먹고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렇게 신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